I
와, 기름 엄청나네. 와. 이게 배관 전체를 계속 돌리면서 지금 닦고 오고 있는 거야, 지금. 앞에 노즐. 배관 전체를 계속 훑고 지금 오는 거 오고 있는 중이라고요. 예.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, 기름이 쌓여있으니까 잘안 빠지는 거예요, 지금. 몇번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, 이거. 여기서 기름 많이 걸러주세요, 여기서. 여기서 1차적으로 기름을 많이 걸러서 좀 여기서 많이 안 내려갈끔 여기서 해줘야 돼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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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생각하세요, 그냥. 예.
그냥 배관이 거꾸로구만 완전히. 완전 배관이 거꾸로야. 900 안 좋으니까, 아유. 전방을 이렇게 때려주기 때문에 좋아요. 치고 나가기. 아, 끈적끈적 한 거 봐. 이거 끝에서 지금 물렸어. 아, 끈적끈적 하네. 안 차올라오잖아. 확실히. 또 빼주고. 소리가 들린다 이제. 저 식당 안에 물 틀어 놓으세요. 예, 네, 식당 안에 물 틀어 놓으세요. 거기 여기 안쪽도 해드릴 테니까.
이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일을 힘들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는 사실은 일단 장비빨이 먹고 들어가야 돼. 그래야 일이 편한 거예요. 예. 네. 아, 장비빨이 먹고 들어가야 일이 좀 편한, 내 몸이 편하려고 솔직히 투자하는 거예요. 예. 네. 솔직히 지금 이거 하수구 하시는 분들, 자동화 안 하고 수동 하시는 분들 못 데려가서 세 명을 데리고 다녀야 돼요. 여기서 돌려줘야지. 앞에다 넣어줘야지. 호스 풀어줘야지. 예. 네. 그리고 다 들고 내려요. 저는 그냥 차를 끌고 다니는데. 이건 이제 구조 변경하고 특수차로 된 거고.